Hello, this is Bruc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For the second part of the lectures in series, I'd like to explain how to acquire the high-level English or how to acquire the capacity of the high-level English. 시리즈 두 번째는 돈 버는 영어 학습 전략입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어가 이제 각종 자격시험 그리고 기업 입사 등이 이제 필수 사항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기업 입사할 때도 뭐 토익을 본다던가 뭐 행정고시를 보려면은 탭스나 토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외교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대학원 입시든 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있어서 뭐 토플, 탭스,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은 받아둬야지 자격 조건이 됩니다. 즉 영어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여러 관문, 한국에서 거쳐야 될 여러 관문에서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한국에서 필요로 한 필수 과목에 대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영어를 배워야 할 목표나 동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제공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를 만약 진정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영어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고급 영어를 구사한다면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오늘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실게요. Bruce Kim의 돈 버는 영어 실력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로축은 각각 영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로 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세로축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로축에서 어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한 토플 100점 정도를 넘었을 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통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교에서도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뽑을 때 토플 100점을 미니멈 스코어로 받거든요. 딱 100점은 넘어야지 영어로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니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정말 영어로 내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최소한 알아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지 그 100점을 넣으면 내가 거기서 뭐 A와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준이고요. 내가 토플 100점을 넘었을 때는 영어로 어떤 정보 전달은 가능하지만 보통은 고교졸 수준의 좀 쉬운 용어로밖에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대학부터는 고등교육이거든요. 이 고등교육에서 다뤄지는 학문적 내용을 내가 영어로 전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00점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고려대 국제학부에 들어갈 때는 토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한 115점이 저는 좀 안 됐던 걸로 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 수시 1과정에서는 AP 과목으로도 서류 전형을 선발했었는데 AP를 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세 과목을 만점을 받아서 서류는 무사히 넘겼지만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그 고생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토플 100점을 넣으면은 내가 영어로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는 지장은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100점에서 다음 단계인 115점 정도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토플이 이제 한 115점이 되면요. 대학에서 이제 고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대학에서 뭐 인문사회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논문과 책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용어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그 영어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라이팅이나 아니면은 뭐 디베이시나 디스커션 등 스피킹에서도 내가 구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고요. 그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스킬들을 내가 얻게 되면은 이제 디베이트나 MUN 같은 대회에 참가를 할수 있는 거죠. MUN은 모의 유엔 대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정도 실력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결국은 어휘였던 것 같아요. 특히 초반일수록 100점에서 115점 이렇게 넘어갈 때는 내가 어휘의 폭을 늘려야지 여러 가지 뭐 English material, 뭐 reading material, 뭐 listening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있고 또 어휘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내가 아는 어휘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전달을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필요한 어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하는 게 토플 성적을 100점에서 115점 이상으로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토플 100점 때, 115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서는 사고가 한국어로 돌아가고 내 한국어로 돌아간 사고를 영어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해서 내보내는 양상을 띠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사고가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점차 자유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을 하고 또는 내가 영어로 생각을 발전시키고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할수 있으면은 정말 수월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을 두번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즈니스 업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시적으로 상대방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머리에서 빠르게 빠르게 사고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머릿속에서 뭐 통역과 번역을 하는 여유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어떤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협상이나 설득을 하려면은 영어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어로 자유롭게 사고를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부터는 정말 리딩과 라이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스피킹과 리스닝도 중요하긴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이제 리딩과 라이팅을 고른 이유는 리딩은 그 전에서의 리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보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읽고 받아들이고 정도의 리딩 수준이었다고 보면은 이제 영어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의 리딩은 정보를 입력을 하면서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재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들어온 영어로 된 정보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 이 과정이 리딩을 하면서 저는 수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이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그대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라이팅으로 다시 이어서 나의 생각을 얹어서 내보낼 수 있다면은 이때 영어로 사고하는 그 능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영어로 자유롭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리딩 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피킹이나 리스닝 영역도 같이 따라오면서 향상되는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고, 이렇게 영어로 자유롭게 사고를 할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하는 GR이라던가 또는 뭐 로스쿨에 들어가는 LSAT 또는 뭐냐 메디컬 스쿨에 가는 MCAT 같은 과목들이 쉽게
풀리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어로 사고하는 그 법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많이 거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그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그 사고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그 친구들을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뭐 주로 영어를 많이 얘기를 한 편이었거든요. 그럼 저도 거기서 계속 껴서 그들의 그 분위기에 같이 동화가 돼서 나도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안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많이 더 고급 영어 또는 사고법 같은 거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이나 또는 로스쿨, 메디컬 스쿨을 졸업할 때라고 보는데 그쯤 되면은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의 업무가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을 이제 두 개를 그린 이유는 요두 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차이를 두고 싶었기 때문인데 지금 저희가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올 때는 결국 어떤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갖췄던 거였고 그게 뭐 비즈니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대화하거나 혹은 뭐 내용이 좀 들어갔을 때는 그 내용을 보강해서 이행할 정도는 되지만 소위 말하는 뭐 의사 변호사 같은 업무를 하려면은 이제 graduate school 또는 뭐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같은 데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통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를 어쨌든 대해야 되고 환자를 뭐 진찰을 한다던가 진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죠. 그 정도 수준의 의사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전문 지식과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진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온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또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문, 송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문은 소위 말해서 이제 페이퍼워크를 주로 하는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송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가서 이제 구두 변론을 하고 판사님을 설득하고 이런 경우들이죠.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양권에서 온 변호사들은 보통 자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영어권 문화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이해가 수반이 되고 말이 그만큼 더 나아지면은 송무 쪽으로도 넘어가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PPT에는 모던 팝 같은 어떤 컬처도 적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역사, history, 뭐 literature, 문학 같은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사회에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소속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 이때는 정말 영어로서 내가 이 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영미권 나라에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들을 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서는 그래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소속을 이끌어 가면서 내가 좀더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부분은 바에 있어서 조금 더 차등을 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돈 버는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별 단계를 어느 정도 실력 순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딩 라이팅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에 더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 국제학부에 갔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할수 있었고요. 꼭 국제학부에 다니지 않더라도 요즘은 대학에서 많은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영어 강의에서 영어로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수업 내에서 다뤄지는 디스커션, 어사이먼트, 과제들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하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대학 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2013년에는 하버드 머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 참가를 했고 우승을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MUN 대회나 각종 영어를 다루는 대회에 나가면은 좀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인터내셔널하게 가면은 특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리즈 두 번째 파트로 돈 버는 영어 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번에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